영화 좀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영화여가지고 늦은 시간이라서 좀 보시면서 조금 지치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용철 평론가님하고 이제 라스 폰 트리에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영화에서 어떤 주제로 삼고 있는 연쇄살인마 그리고 이제 어떤 영화를 발표할 때마다 늘 이제 어떤 논쟁을 일으키는 감독이기도 해서 논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라스 폰 트리에 감독 영화를 킹덤이라는 TV 이제 그 8부작 드라마를 이제 편집을 해서 극장에서 개봉한 그 킹덤이라는 1, 2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라스 폰 트리에 영화 감독을 처음 만났었습니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은 그 오늘 뭐 보신 영화는 조금 이제 이전의 영화들하고 저는 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이 그 실제로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화는 늘 좀 이렇게 좀 우울하고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주제도 그렇고 어떤 스토리나 인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두운 편인데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보통 어떤 한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어떤 감독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뭐 반영이 되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긴 하는데요. 특히 이런 라스 폰 트리에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점에서 좀 대표적인 하나의 감독으로 꼽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보신 영화는 그렇게 막 굉장히 막 우울하고 막 너무 심각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조금 뭐 어떤 코믹적인 그런 요소들도 들어간 조금 감독이 조금 변화를 했나 뭐 조금 달라졌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습니다. 네. 라스 폰 트리에를 제가 처음 본 거는 지금 서울에 없어진 극장이에요. 국도극장에서 그 유로파라는 영화가 개봉하는 날 저는 1회로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오늘 보신 영화에 유로파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잠시 지나갔죠. 어떤 남자가 물에 빠져서 막 쇠창살을 막 잡고 하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게 유로파 장면인데 한국에서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저는 흑백하고 컬러가 종이에 섞여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워낙 그때 공부를 크게 해서 봤었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봤던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해진 계기는 말씀하신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영화제 1회 때 킹덤 상영하는데 제 기억에는 부산에서 올라와서 그걸 보겠다고 막 난리를 피는 관객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금은 없어진 문화인데 한국에서 신여영화의 붐을 일으켰던 영화이기도 해요. 이 사람의 최고 전성기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2003년에 이분이 도거빌이라는 영화로 이제 시대에 실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깐에서 그때 프리미어상 했는데 저는 도거빌을 봤었는데 그거 보겠다고 막 줄을 서서 막 난리가 피워했던 사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꿈은 자기가 어마어마한 실험을 하려고 했던 도거빌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좀 몰락은 아니고 좀 하락세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도보빌 이후에 이제 몇몇 실험들을 하긴 했으나 그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반에 이 사람들이 어떤 명예스러운 그런 자리는 다르된 형제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거를 되게 복구하기 위해서 좀 더 선정적이고 스캔들을 일으키는 작품 쪽으로 몰두를 하고 있는 상태죠. 연쇄살인마를 좀 다루는 방식, 그건 감독에 따라서 어떤 연출에 따라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달라지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이 난 영화가 헨리 연쇄살인자의 초상이라는 영화와 이제 몬스터라는 영화였습니다. 헨리 연쇄살인자의 초상은 헨리 루카스라고 이제 실제 이제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마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헨리라는 남자가 굉장히 이 생활을 하면서 뭔가 살인을 저지르는 어떤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덤덤하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화처럼 비슷하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다큐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좀 무미건조한 그런 형태로 살인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그 영화는 이제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라스폰트리의 영화들이 막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좀 장르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스터라는 영화는 이제 샬리즈 테론 배우가 원래는 이제 그냥 예쁜 배우로서만 인지가 되다가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스카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본 제게 지금 하나는 이제 헨리 연쇄살인자의 조상처럼 굉장히 좀 이제 어떤 다섯 건의 어떤 살인사건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조금 비슷하게 그러니까 연출이 조금 비슷한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이 기존의 어떤 연쇄살인마를 다룬 영화를 그냥 그대로 그냥 좀 이렇게 좀 답습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르게 본 부분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살인 행각의 어떤 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 다른 부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어떤 이제 제 집이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살인마라기보다는 이 사이코패스라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내면이 어떤지를 좀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묘사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기존의 영화를 좀 답습을 하면서도 나름의 뭔가를 좀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 이제 그 연쇄살인마 영화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과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어떤 연쇄살인 방식들 그리고 이 영화가 보여주는 방식을 되게 간단하게 제가 세 개의 어떤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텐데 듣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고 되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영화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옛날에 60년대에 나온 예를 들어서 리처드 플레이셔의 이제 보스턴 불장자라고 옛날 아트시네마에서 했던 작품이죠. 그리고 그 제일 논쟁적인 작품으로 유명한 피프탐 같은 작품이 있어요. 그런 작품들이 계보를 쭉 이어오다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이제 한 달러를 끝내게 되죠. 그런 작품이 이제 끝내게 되는 지점에 있는 작품이 방금 말씀하신 헨리 연쇄살인자의 조상, 그리고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2000년에 나온 작품인데, 그런 시기의 작품들은 대체로 카메라가 혹은 감독의 시선에서 인물을 바라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인을 왜 저지르거나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그런 인물에 대해서 되게 파고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관객들한테 뭔가 궁금한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그런 시선을 쓰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 4년 간격으로 나온 세핀의 영화가 완전히 연쇄살인마에 대한 시선을 바꿔버려요. 한편은 2003년에 나온 살인의 추억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04년에 4년 이후에 나온 2007년에 나온 조디악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4년 이후에 나온 스노우타운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세 편의 작품이 전통적인 방식, 예를 들어서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아메리칸 사이코 어떤 방식에서 다르냐 하면 시선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 이전에는 카메라가 혹은 감독이 인물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 다음 그 영화 세 편 이후부터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어떤 트라우마를 입었는지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사회가 입은 상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쫓는 척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 편의 영화는 잡는려고 하지만 못 잡는 법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의 내면을 파고들려고 노력을 해봐야 못 따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를 아무리 우리가 본들 아무리 연구를 하지도 않겠지만 영화에서 본들 그 사람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상태는 우리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영화는 그 부분을 포기를 하고 대신에 당신들이 혹은 당신의 사회가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상처를 입었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시작이 공준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또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이 영화는 다른 단계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그 두 가지 기운으로 아예 동떨어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 두 개의 작품과 또 다른 이제 연쇄살인마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감독이 인물과 동일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영화들은 중립적인 시선에 서서 인물을 바라보거나 사회를 바라보거나 하는 그런 영화였다면 이 영화는 아예 자기가 인물이 되어서 동일시를 시켜서 인물과 일체가 되어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라스폰트리에가 잭이라는 사람을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잭이 라스폰트리에인 것이죠. 그런 시선, 그런 태도 때문에 전혀 기존의 연사사인만의 영화와는 다른 길을 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감독이 이제 멜랑콜리아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제 깐에서 이제 상영을 하고 기자회견할 때 굉장히 큰 말을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히틀러를 이해한다라는 어떤 발언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이제 비난을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깐에서 이 깐에서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깐에 이제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번 영화를 가지고 이제 다시 깐에 가게 되지만 뭐 이전에 어떤 경쟁작이 이런 게 아니라 비경쟁작으로 이제 이 영화를 출품하게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뭔가 논쟁을 뭔가 일으키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를 이제 하시는 게 이 영화를 가지고 이제 뭔가 또 인터뷰를 하면서도 본인이 또 뭔가 좀 이슈가 될 만한 어떤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라스폰 트리에 감독을 만나서 뭐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계신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해외 어떤 소식이나 어떤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분이 조금 뭐 출생부터가 좀 남다른 어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자기 어머니가 임종을 할 때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좀 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식의 어떤 좀 평범하지 않은 어떤 그런 가정사 그리고 실제 이 영화를 하고 만들 때도 어떤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남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영화를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떤 예술적인 어떤 그런 재능들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남들에서 이야기가 되고 인정받고 논쟁이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즐기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80년대 이후 영화가 되게 재미없어진 거에는 스캔들에 관한 영화들이, 스캔들 자체가 되는 영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을 주관하는 시대, 그리고 도덕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학세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그따가지 날아들어서 막 공격하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감독들도 되게 얌전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역사상, 영화의 역사상 제일 논란적인 세 편의 영화가 나온 거는 70년대가 끝입니다. 그 캔너셀의 악령들이라는 작품입니다. 70년 초반에 나왔던 작품이고 그리고 오시마 나기사가 감각의 제국을 75년도에 발표를 하게 되고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파솔리니가 살로 소돔의 120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쳐 죽게 되죠.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런 논쟁적인 감독들이 역사상 존재했던 시대가 70년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얌전한 영화의 시대가 된 거예요. 보시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이제 이 사람이 라스폰트리가 등장한 것이죠. 90년대 중반. 근데 이 사람이 논쟁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논쟁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욕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짓이니까. 그래서 진짜 고군분투를 했죠. 2010년대에. 그렇지만 이 사람 지위가 자꾸자꾸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 다음 세대 감독들이 자꾸자꾸 떠오르는데 자기의 위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라스폰트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시기를 2010년대에 보내게 되는데 그럼 이 영화가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기를 원해서 만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논란을 굳이 또 하려고 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데이비드 보위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페임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계속 불러내죠. 그 다음은 글렌 골드입니다.
글렌룰드는 뭐 클래식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흐의 최고의 전문가이자 제일 논쟁적인 클래식 연주가이기도 합니다. 또 한 명은 누구죠? 바필런입니다. 바필런 안 나오죠. 근데 왜 바필런이냐? 이 영화에서 보면 계속 뭔가 그 카탈로그 같은 걸 계속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벤 앞에서 가지고. 그죠? 그걸 보고 러브 앤츄얼리를 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러브 앤츄얼리가 아니라 그 장면은 피에 페리 베이커가 만든 돈 룩백이라는 밥 딜런에 대한 영화입니다. 밥 딜런이 젊었을 때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거기에서 보면 밥 딜런이 벤 똑같은 차 앞에 서서 계속 도화지를 내리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데이비드 보위와 글렌 굴드와 밥 딜런이냐? 논쟁적인 세 사람을 불러내서 자기와 동급인 실력자의 위치에 놓는 거죠. 그러니까 라스 폰 트리어도 자기도 이 정도 되면 나도 이 사람들 정도 되는 논쟁적이고 이 정도는 문화인이다 예술인이 된다를 스스로 그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행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변명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1910년대 초반에 했던 나치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술적인 입장에서 했다는 식의 변명일 수가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변명을 넘어서서 자기 작품을 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글렌 굴드나 밥 딜런이나 데이비드 보위가 어쨌든 논쟁적인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남긴 음반이나 노래로 기억되는 거잖아요. 물론 밥 딜런은 살아있습니다만 그것처럼 그 라스 폰 트리에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논쟁적인 인물로 보지 말아달라. 자기의 태도로 보지 말고 자기의 작품으로 보아달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저도 그 영화가 저는 70년대부터 영화를 보기 시작해서 이제 80년대, 뭐 90년대를 거쳐가면서 사실 저는 좋아하는 장르가 이제 호로라는 굉장히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어떤 장르의 영화들보다 다루가 있는 어떤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적인 부분들이 계속 어떤 자극을 추구하는 어떤 관객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점점 수위가 많이 이렇게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70년대 뭐 72년생이지만 그 이전의 영화들을 뭐 이렇게 보면서 어떤 식으로 영화에서 어떤 폭력이나 어떤 여성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2019년이죠. 이 시대가 됐으면 과연 영화는 어디까지 폭력을 허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다르게 지금은 이제 오히려 관객의 어떤 그런 좀 눈치를 보게 되는 창작자들이 어떤 그런 시대가 좀 열린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어떤 PC주의라고 해가지고 정치적 올바름에 이제 근거해서 그 영화가 어떤 식으로 뭔가 다루고 있는지 잘 지켜보시고 있는지 뭔가 그걸 어떤 극렬하는 것처럼 영화들을 이제 막 많이 이제 이렇게 대하고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고 당연히 창작자는 그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시나리오를 쓰거나 하는 단계부터 스스로의 어떤 자기 극렬을 통해 가지고 좀 만드는 좀 저는 좀 굉장히 좀 이상한 어떤 뭔가 좀 미래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저는 이제 어떤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상업 영화가 이제 위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영화들은 어떤 기획 상품으로서 뭔가 일종의 좀 공장 생산품 같은 대량 생산품 같은 그런 영화들입니다. 물론 그런 영화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화들도 우리한테 굉장히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기도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라스 폰 트리에 같은 어떤 감독의 영화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영화는 어쨌든 그 감독이 만들어내는 어떤 예술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감독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인물 이런 걸 가지고 영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관객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뭔가 견고하게 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영화 세계, 자기만의 어떤 영화 철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어떤 이분의
그런 영화 작업이 저는 뭐 어떤 영화는 좋고 어떤 영화는 뭐 좀 별로다라는 건 있지만은 좀 항상 이분의 영화를 좀 지지는 하는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잘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은 관객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인물을 바라보고 또 해석을 하고 뭐 담아내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네? 아, 네. 그 어제 밤에 그 먼저 좀 이거 공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 영화제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 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뜨는데 어떨 것 같냐. 사실 그게 되게 좀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제라는 어떤 되게 창의적이고 그런 작품들을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되게 근기를 깨야 되는 그런 영화제에서조차 그 소개되는 영화를 관객들이 삿대질 할까봐 욕을 할까봐 실제 막 엄청합니다. 게시판에 가서 욕을 하거나 프로그램 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엄청 다반사예요. 특히 여성이 등장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조금 좋아도 여성에 대한 표현이 조금 위험하거나 조금 여성을 도구화하거나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조차도 이 작품에 대해서 선택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그 살로 소돔을 만든 파졸리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스캔들,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스캔들 벌어지는 그런 거에 쾌락을 되게 좋아한다. 그렇지만 그런 쾌락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는 도덕주의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자, 도덕과 윤리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윤리는 깨면 안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그렇지만 도덕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도덕을 그 시대에 따라 변하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당대의 창작자나 감독들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함부로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뭐 개차반 같은 영화를 찍으라는 게 아니라 창작자들이라면 적어도 우리와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기준인 윤리적인 기준이 아닌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막 들이대서 그 사람들의 창작욕을 꺾는 것은 어떤 창작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요즘 보면 뭐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 사람 영화 안 봐. 예를 들어서 뭐 제 지은 집 이야기를 하면 사람 죽인데 애를 죽인데 난 그런 영화 안 볼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술이나 창작을 대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나중에는 편협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도덕주의를 너무 엄숙하게 적용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쨌든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나올 때도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 작품 이후로 또 그런 작품들이 났다고 말하신 것처럼 시대적 분위기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정말 너무너무 납득이 가고 저는 이 감독도 좋아하고 그렇긴 하지만 가끔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되게 막 어떤 작품들을 보면 예술 효용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나? 그냥 단지 인간성에 대한 증명인가? 뭐지?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단지 뭐 자본이 뭐 어쩌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은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대중들도 그렇게 변하게 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해줘라고 말하실 것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그런 PC함에 대해서 되게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작품을 뭐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평을 하시거나 평을 들어주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예를 들어서 어제 그린북이라는 작품이 작품상을 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영화 본 사람 300만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영화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욕설이 오늘 막 돌고 있는 걸 봤어요. 도대체
30만 본 사람들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왜 그 상한 탄거에 대해서 저렇게 보지도 않은 사람이 거의 반대, 왜 상중거에 그렇게 이상한 논란을 벌여서 그 영화에 대해서 뒤늦게 욕을 하는 것일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객도 이해를 받기 원하는 것처럼 저는 창작자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받고 싶은 생각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기 지은 집을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욕을 한다든지 그 라스 폰 트리에가 옛날에 행시를 몇 개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동안 만든 수많은 영화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아니면 재단을 해서 판단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마음대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창작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아울러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얘기를 하자면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실험내 영화를 가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보고 나서 얘기를 하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신흥의 영화가 막 유치하다, 뭐 애들 영화다, 막 이런 얘기들이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99.9%의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보지 않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는 이럴 것이다라고 이미 단정 짓고 그 신흥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용철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거 굉장히 좀 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얼마든지 뭐 욕을 해도 좋고 칭찬을 해도 좋은데 그 과정을 하기 전부터 이미 뭐 이상한 선입견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영화에 대해서 그 감독이나 어떤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영화일지라도 그 영화를 좀 반대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틀을 잡아가지고 그 영화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는 좀 어떤 자기 어떤 기준에, 물론 자기 기준에 자기 입맛대로 자기 취향대로 영화를 보는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 나와는 다르게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똑같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계속 했던 얘기지만, 좀 극장이나 이제 뭐 다양한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시면 이런 영화, 저런 영화도 많이 보시면서 좀 이렇게 좀 색다른 좀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